안녕하세요. 2023년이 되었는데 다들 어떤 마음으로 2023년을 새롭게 맞이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더 열심히 부동산에 대해 공부하고 쉽게 여러분께 부동산 이슈와 부동산 뉴스를 읽어드리고 풀어드리려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갭투자 집주인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현재 부동산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팔려는 집주인, 그리고 안 사고 기다리는 구매자, 이 둘의 눈치싸움이었습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만 있는 구매자, 가격을 어떻게든 제각 최고가 받으려는 집주인이 치열한 싸움 속에서 2021년까지 집주인의 승리였다가 2022년 중반부터 전세가 역전되어 2022년 후반에는 구매자들이 승기를 손에 쥐었죠. 그리고 그 승기가 2023년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고, 2023년 상반기까지는 꾸준히 이어질 확률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2022년 12월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9년차 아파트인 DMC 파크뷰자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를 매매 시장에 내놓은 가자노비. 이 아파트는 2021년까지만 해도 15억 원이 훌쩍 넘는 가격에 매매 거래가 성사됐지만 최근 호가는 11억대 후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가자노비는 최고 거래가인 15억 원은 요즘 분위기에 안들것 같아서 최초 14억을 2022년 6월에 불렀다가 거래가 계속 안 돼서 최근 12억으로 가격을 낮췄습니다. 2022년 마지막 거래인 11월 3일 거래 가격이 12억 1천만 원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죠. 하지만 현재 DMC 파크뮤자이의 호가는 10억 원대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고 가격인 15억보다는 5억 원이나 낮은 가격이고, 가자노비가 원하는 호가보다 2억 원더 낮은 가격이죠. 하지만 저 가격에도 여전히 문의는 없습니다.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지금 10억도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팔려는 집주인은 15억을 바라보고 12억에 내가 내놓으니까 3억이나 싸게 내놓는 건데 왜안 팔리냐고 생각하는 거죠. 문의 자체가 없는 상황이 본인이 올린 가격이 너무나도 비싸다고 생각 안 하고 본인의 아파트가 아직도 12억, 13억 원 이상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분위기는 집을 보러 오는 사람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가격 하락도 무섭지만 거래 절벽이 일어난 상태죠.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 바로 지금과 같은 거래 절벽입니다. 중개해주는 공인중개사는 일거리가 없어서 망하고, 사람들이 이사를 하지 않아서 이사업체도 망하고, 집을 사서 이사하는 사람들이 인테리어를 하지 않아서 인테리어점이나 건자재 업체가 지금 망할 분위기인 거죠.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기에 지금 분위기는 마치 10년 전과 닮은 하락세입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2023년뿐만이 아니라 2025년까지는 계속해서 내려갈 것 같은 분위기네요. 10년 전 나왔던 기사가 있었죠. 경기 분당의 전용 84제곱미터의 아파트를 보유 중인 이모 42 씨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4년 전 4억 원 넘게 대출을 받아 7억 원대에 산 아파트가 이제는 5억 원대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시장의 거래가 씨가 말라 급매로 집을 내놔도 팔린다는 보장이 없다. 그간 이자와 거래 비용으로 들어간 비용만 1억 원이 넘는 상황. 아이들은 다니던 학원을 그만둬야 했고, 부부 싸움은 매일 반복됐다. 12년 전인 2010년, 신문에 나온 실제 사례입니다. 지금 분위기도 이와 같습니다. 가자노비는 15억에 사지는 않았지만 10억 원 수준의 이 아파트를 샀고, 지금 현재 10억 원의 호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금 팔아도 그동안 낸 세금, 이자 등을 생각하면 1억 원 이상 손해가 나죠. 그래서 본인은 마지노선이라 생각한 12억 원에 팔려고 내놨지만, 그래야 본인도 1억 원 정도는 수익이 생길 테니까요. 하지만 집 보러 오는 사람은 없죠. 10억 원에 내놓은 아파트도 지금 집 보러 가는 사람이 없는데 12억에 내놓은 가자노비 집을 누가 보러 갈까요? 본인이 처한 상황을 빠르게 인식해야 하고, 더 가져갈지 손해라도 팔지 결정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폭등 후 하락하는 모양이 묘하게 10년 전과 닮았습니다.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규제 완화를 서두르고 있지만,
한번 꺾인 부동산 심리는 좀처럼 돌아설 생각을 하지 않고 있죠. 가격대가 높고 유동화가 쉽지 않은 부동산은 무거운 자산인 탓에 불황이 닥치면 거래 자체가 얼어붙게 됩니다. 주식은 쉽게 사고 팔 수 있죠. 가격이 급락하더라도 지금 당장 낮은 가격에 던지면 최저가 바로 아래 가격으로 던지면 해당 주식은 어떻게든 팔립니다. 물론 물량이 많고 받아줄 사람이 없다면 하한가까지 가더라도 안 팔리겠지만 그 다음날 다시 하한가에서 아래 가격으로 시작하니 어떻게든 며칠 지나면 팔리죠. 지금의 부동산 시장 모습은 10년 전과 대자뷰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급등기를 거친 뒤 거시경제적 요인이 겹쳐 하락하는 모습이 꼭 닮았습니다. 2014년 오름세로 돌아선 서울의 아파트 값은 2017년 두 자릿수로 상승률이 치솟았습니다. 이후 2018년, 2020년, 2021년 모두 두 자릿수 오름폭을 보이며 값이 천정부지로 뛰었죠. 역대급 저금리와 문재인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시장의 수요를 자극해 아파트 값을 밀어올린 것이었습니다. 10여 년 전에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상승했던 서울 집값은 2004년 잠시 주춤하다가 2005년, 2006년 수십 퍼센트 오르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급등 배경도 유사했죠. 2006년 상승장은 아직도 기록적으로 평가되는데 정책의 역효과가 크게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지금도 많습니다.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가 집값을 잡아줄 것이라 기대했던 수요자들은 2005년 8월 31일 조치 후 공포에 질려 매수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상승장을 투자자들이 주도했다면 이때부터는 무주택자들이 나섰죠. 세제 개편과 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대출 억제 등으로 요약되는 이 대책은 참여정부가 내놨던 대책 중 가장 강도 높은 대책으로 꼽힙니다. 강도가 높은 대책, 잦은 강도 높은 대책, 두 정부의 선택이 비슷했죠. 급등세가 꺾인 이후 4년 연속 하락세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고점에 대한 피로감과 더불어 거시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며 시작됐습니다. 10년 전에는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와 투자 위축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끊어졌죠. 당시에는 유럽 재정 위기의 지속, 미국 재정 절벽,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외부 불안 요인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지금과 비슷하지 않나요? 유럽의 전쟁 위기,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코로나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지금과 10년 전 모습이 이상하리만큼 닮았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풀린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 그렇지 않아도 긴축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바꾸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더 빠르고 강한 방식으로 긴축을 진행 중입니다. 10년 전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온 여파가 가장 큰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했었습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만큼이나 큰 재앙이 불고 있습니다. 유럽의 전쟁, 중국의 코로나 장기화, 미국마저도 금리를 잡지 못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죠. 10년 전 데자뷰라지만 외부 충격은 더 큰 것 같습니다. 2023년에는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하락기가 더 길게 올지도 모른 거죠.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변수인 금리는 부동산 시장에 10년 전보다 좀 더 길고 강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10년 전에도 우리나라에 기준금리가 3% 이상 올랐지만 그 속도는 완만했죠. 불과 1년 3개월 만에 0.5%에서 3.75%로 치솟은 지금과는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그 크기와 파워가 달랐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임금 상승률이 이끄는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여 금리 인상기가 내년까지는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올해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올해 대출이자는 10%를 가고 올해 사람들은 대출이자 내는데 더 힘들 것이라는 겁니다. 즉 갭 투자자들은 무너지고 아파트는 모두 매물이나 경매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죠. 부동산 시장의 수요자들이 또 하나 염두에 둬야 할 점은 금리가 동결 기조로 접어든다고 해도 시장의 가격 흐름이 바로 바뀌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리가 인하 기조로 접어들어야
시장의 자금 조달 환경이 개선되면서 가격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5년 전 4년간의 하락을 겪은 것과 비슷한 하락기를 생각해보면 2027년까지는 이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거래 절벽은 오히려 10년 전의 기록을 이미 넘어서고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10월 수도권의 주택거래량은 179,156가구에 그쳐 10년 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던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수도권의 주택 매매거래 건수는 271,955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저였습니다. 거래 절벽이 형성되자 일부 급급매 물량을 빼곤 시장에서 소화가 되지 않고 있죠. 가자노비처럼 비싼 가격을 외치기만 한 집주인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낮은 가격이라도 구매자의 흥미를 전혀 끌지 못한다면 결국 아파트는 매물로만 계속 온라인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만 봐도 강동 송파에서 시작된 급락세는 최근 압구정, 대치 등 강남 핵심지에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치동 레미안 팰리스 전용 94제곱미터는 2021년 12월 직전 최고가 40억 5천만 원, 대비 5억 7천만 원이나 내려 2022년 11월 16일 34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역시 10여 년 전과 비슷한 현상이죠. 가장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경매, 분양 시장도 찬 바람을 비껴가지 못했죠. 2022년 11월 전국 아파트 경매 건수는 1,904건으로 2021년 3월 2,029건 이후 1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입찰자가 별로 없어 2회, 3회 유찰 후 낙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수년간 열풍이 불었던 분양시장에서는 전국 청약 경쟁률이 한 자릿수로 주저앉았습니다. 대부분 찔러만 보고 사지는 않았죠. 이는 2014년 이후 8년 만입니다. 10년 전에도 지방 일부를 제외하고는 강남 지역까지 일제히 하락했었죠. 물론 지금은 미국이 촉발한 금융위기 상황은 아니지만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은 금리라는 것이 변수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규제 완화가 진행 중이지만 재고주택 시장과 분양, 경매 시장이 따로 갈 수는 없는 만큼 주택시장 전체가 위축된 상황입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오르긴 했지만 그걸 막지 못해 3배 가까이 미친 값으로 오르게 한 문정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자체의 문제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해결 못하고 더 부풀려서 지금과 같은 문제가 터진 게 아닐까요? 저출산 청년 실업지원이냐며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도 오히려 악화되고 결국 전 국민을 빚쟁이로 만들고 있죠. 가격은 안 내리죠. 그리고 안 팔리죠. 갭 투자를 해서 빚내서 샀고 남은 건 시간 끌면서 버티다가 거래 절벽이 몇 년간 계속되면 그리고 금리 오르면 못 버티는 순서대로 경매 행위입니다. 이건 10년마다 되풀이 되는데 세대가 바뀌니까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걸리는 거죠. 현금이 풍부한 갭 투자자라면 버틸 수 있지만 현금이 없이 전세만 믿고 들어간 갭 투자자라면 2023년부터 확실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정상화되는 과정인 거죠. 앞으로 이 상황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지속될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2023년은 계속 하락할 것이고 2024년은 하락 및 지금 상황이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금리가 그렇게 확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떨어질 것 같지는 않네요. 여러분도 힘내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